어, 저희 누나들 안녕하세요. 근데 또 올리브영을 가셨네요. 아니 근데 강남 올리브영은 좀 다르거든. 그래. 야 그래서 더 넓고 물건도 많더라 여기가. 어, 진짜로. 이번에 새로 사고 있는 거 맞아? 어 맞아. 나 이거 선물 받은 거. 머리에 나 이거 옷만 하거든. 누나들 잠깐만요. 저기. 어 왜? 왜? 아 왜 또 이러고 있어? 아 왜 이래? 야 너 근데 오늘 좀 약간 이쁘게 입고 신었다. 너 또 강남 온다고? 일단 확실히 너랑 나랑은 어깨가 이렇게 까져야. 언니, 아니 근데 뭐? 확실히 약간 여기 라인이 어. 예뻐. 야 너 근데 야 아니 진짜 아니 언니 근데 나는 솔직히 강남에 오기 위해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. 그래. 그래서 나는 어제 침대가 집중대성으로 어젯밤에 시켰던 야 근데 너무 잘 어울려. 근데 오늘 가장 힘든 포인트는 바로 여기야. 엉덩이 어? 언니 뭐야? 존나 애플이 있네? 그래 엉복이야 이거. 존나 딱딱해. 약간 지금 아, 맞아. 안 넣은 거 같아서 티가 안 나는 거야. 어? 안 넣은 거 같아. 봐봐. 네 엉덩이 가짜. 네 위에 배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? 여기도 뽕을 쳐놓은 거야? 네 저탱이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내려갔다. 아, 내려갔다. 근데 보세요, 피디님. 얘는 붕 떴잖아요. 여기 자궁이 이렇게 나왔잖아요. 아무도 몰라. 뽕을 넣었으니까. 아무도 모른다고. 아니면 나처럼 가리던가. 야, 너 가리는 거야. 나도 돼? 화농성이야? 화농성이야? 티야? 뭐야? 화농성이야. 어? 봐봐. 그냥 만약 이렇게 하고 배 힘주고 나면 이렇게 되네? 내 순간을 이빨 존나 많아요. 야야 봐봐. 여기 가짜. 여기 진짜. 왜 가짜. 여기 진짜. 여기 진짜. 씨발 태평양. 존나 넓어 그냥 진짜.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너 우일이 형 닮았다 야. 너는 저기 뒤에 성형외과를 가. 누나 노량진에서 일 끝나고 오셨나봐요. 갑오징어 여기 있네. 맞네 갑오징어. 이거 브랜드 지도자가 1등이야. 언니 와꾸가 꼴등인데 1등은 이거가 뭐해. 나 이거 꼭 어. 내려갔다. 나도 가려고. 나 뽕을 차고 오지 말라고. 그럼 똑같은 거다. 똑같은 거야 아예. 아니지. 저건 찐이고 이건 짭이지. 뭔 소리 하는 거야. 이거 찐이야. 보증서랑 다 있어. 얼마 주고 샀는데? 이거 520 그 언저리? 새끼는 그러니까 찐이 없어. 어깨랑 배때지만 씨발 찐이고 저탱이랑 빵댕이는 다 짭인 거야. 니도 똑같아. 니 옷이 보세고 구두 새끼가 이게 다 가죽이 벗겨지고 있는데 이거 찐이란 거야? 아 나 찐? 찐이야. 뭔 소리 하는 거야. 너 얼마 주고 샀어? 나 이거 그 백화점에서 200. 아 그래 그거 아 240? 아 내외? 280. 어 누나도 명품 들고 계시네요. 이거 찐이에요? 난 찐이야. 얼마 주고 사셨어요? 15만원. 이거 뭐야? 내일 야, 뭐야? 개구리야 뭐야? 우와 밤에 존나 잘 보이겠다. 대박이다 언니. 야 나 죽었어. 야 근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얼굴이 찐이면 된 거 아니야? 내 말이 사람이 어? 명품이어야 그래 우리 얼굴이 찐이야. 사람만 명품이면 돼. 어깨가 이 정도로 넓잖아? 그럼 젖이 조금 커줘야 되거든? 근데 이건 특이 케이스야. 연구 대상 옆에 눌러봐 옆에. 아니 이게 야 스펀지 감촉이 너무 많이 든다. 아니 우와 둔탁한 소리 들었어. 우와 야 동대목 아니지? 사실 봐. 그러니까 인생이 짭인 거야 인생이. 술이나 먹자. 나 강남 남자 싹 다 뒤졌어. 야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왔으니까 그냥 무조건이야. 돈 내려간다. 아 그냥 뭘 하나 뺏게. 가슴이 안 얹혀지네. 뭔 소리야? 왜냐면 작거든.
아, 나 무거워서 지금 올려놓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. 누나도 잘 안 돼. 야, 너 뽕 튀어나와. 야, 언니 브라자 다 보여. 비비 안에서 잤어? 야, 그냥 나처럼 빼. 가방에. 언니 얹어봐. 빼가지고 안 얹어. 아니야, 얹어 된다. 너는 뭐 종기야? 종기냐고. 화농성 여드름이야, 뭐야? 피야. 언니 내가 말했지. 야, 공기 빠지는 소리 들린다. 진짜 났어? 너 느낀다? 아니. 이거 진짜 나. 아팠지? 아팠다. 500만 원이면은 넣을 수 있거든?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자. 언니 미안한데 브라자나 가려. 씨발 브라자. 레이스 존나 보이네 진짜로. 아 지납시다. 야 저기 야. 너무 귀여운데? 어? 하나 둘 셋. 야 진짜 잘 나와. 누나 그거 들고 하나. 사진 찍으니까 반창의 사진이에요? 여기도 진짜 잘 나온다. 하나 둘 셋. 아! 야 됐어 먹자. 저기 저 테이블 파란색 저 테이블. 얼굴 다 뜯어고쳐가지고 그렇게 생길 바에는 그냥 그냥 살아. 옆에 여자 저 꼭지 다 보여. 우와 가슴 다 내놨어. 솔직히 나는 저 너무 불편한 게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로 막 까대서 막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라도 노출을 해야 되는 거지. 솔직히 우리? 굳이? 야 우리가 왜? 굳이? 야 우리. 아, 야 우리가 왜?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? 근데 너네는 못하는 거지. 그러니까 저택이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. 너네가 여기서 술값을 쓸 게 아니고 내일 아침 되고 성형외과를 가서 수술을 해야 돼. 돈을 벌어서 우리 성형외과를 가야 된다니까? 술 먹은 주사여도 맞자 얘들아. 언니 티야? 티야? 누나 이거는 좀 억지. 먹으려고. 피디님 얘네들 유튜브 봤대요. 피디님 찍는 거. 아 진짜요? 그거 보고 티야 이제 유행어처럼 하려고. 근데 억지예요. 그러니까 애들이 분주해진 돼지 같은 년들 씨발 밥을 안 먹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이러니까 되는 거야. 아 존나 돼지야. 그냥 술 마시자. 돼지가 둘 다 나와가지고 2차 할까? 승 먹은 도 존나 나오고. 야 이거 2차하자. 가슴이랑 엉덩이는 안 나왔는데 엉덩이 그러니까 여기가 헌팅하는 데가 맞냐는 거야 얘들아. 대판을 가자매. 우리 사람이 꽂혔잖아. 포토관을 가자매. 포토관 가자. 술 마시고. 그래 1천 내야지. 빨리 우리 납자나 만나러 가자. 그래. 여기 지금 사람이 없어. 응. 같이 다시 보니까 플러도 맞았네. 그냥 저 성게들 저기에서 그냥 자기 건 없는 거야. 그래. 나 그럴 거면 나는 진짜 저런 매력 없어. 강남에 돌아다니는 여자 똑같이 생겼잖아. 야 저게 무슨 의미냐. 저렇게 살 바엔 그냥 야 이렇게 우리 자연으로 사는 게 낫지. 당연하지. 너는 나는 자연인이다. 그러니까 존나 별론 거야. 짐승같이 생긴 거야. 짐승. 근데 쟤네는 성형을 해서 노력이라도 하잖아. 너네는 그냥 짐승 그 자체야. 어우 와 신발 같다 진짜. 야 봐봐. 너 티야? 언니 티야? 피디님 얘는 콧대도 없어요. 넌 다크서클에 어디까지 내려오니? 강남 사람들은 너네보다 더 예쁘고 가슴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노력을 하잖아. 가라고. 진짜 내가 진짜 부탁할게. 카페로 우리가 마을씩 보내줄게. 아 나 지금 보낼게요 언니. 지금 가. 제가 지금 보낼게요 언니. 진짜 가. 피디님은 아니잖아. 아니 누나 오늘은 가주시면 안 돼요? 저 오늘은 헌팅 성공하는 거 담고 싶은데. 조용히 있을게. 얘들아. 아니 언니 저 돈 보냈어요.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조용히 있을게. 저기 세 명 지나가는 거 봐봐 봐봐. 막 봤어? 뭐야? 야 가? 가자 딱 잠깐 야 가자 야 빨리 일어나 빨리 가자 일단 가자 야 지금 일단 가자 클럽 쪽 가는 거 같은데? 클럽 언니 계산한 거야? 쫌차 가 있을게. 아, 아 오케이 너 빨리 진짜 야 진짜 우리 오늘 무조건 3대 세워 무조건 놀아야 돼. 아니 언니 우리 못 찾으면 연락해. 빨리 와봐. 야, 빨리 와봐. 아니, 아까.
아니야. 근데 만약에 프라다 자켓 만나잖아. 그러면 솔직히 내 거야. 왜냐면 나 오늘 프라다 가방 냈잖아. 언니 나도 프라다야. 와 씨 왜 또 겹치냐. 와 씨 안해. 아 짜증나. 언니 나도 프라다 자켓. 아 잘 말라고 왔어요. 솔직히 프라다 자켓 오늘 나한테 양보해 진짜로. 야 야 나 아삭사로 오는데 갈매. 어 무슨 갈매 무슨 갈매 그림자 아니야. 어차피 해도 안 돼. 어차피 너네 해도 안 된다고. 여기 강남이야. 너네는 가장 디지털단지 가리봉동을 가도 안 된다고. 왕구가 십창이라고. 너네 강남 성형외과에 가서 고치기라도 하던지. 왕구가 그냥 아우 좆병신이야 그냥. 너네 둘이 뭐 이빨이 피라냐? 이빨 개수가 왜 이렇게 많아? 너네 강남 클럽 들어간다며. 너네가 물을 흐려. 너네가 미꾸라지야. 너 오늘 머리 스타일 마저 미꾸라지네. 너네 미꾸라지 진흙탕물, 하수구물. 입에서 썩창 냄새 나고. 그럼 언니 뭔데? 씨발 마늘 처먹었냐? 아까 회 처먹을 때 마늘 처먹었어? 하나 먹었어. 입에서 냄새가. 이거 어디서 이거 필 수 있어요? 아나바다 아나바다 여기에 꽁초 긴 거 버리잖아. 누가? 이 새끼가 주워서 피는 거야. 정교합이라서 입술 안 닦고 필 수가 있는 거야 얘는. 언니 티야? 언니 티지? 야 너는 티 어디 갔다 내야 되냐? 너는 어디 갔다 내야 돼? 언니 씨발 가. 언니 가. 아까 카카오페이로 택시비 첫 받았잖아. 아직 밖에 안 눌렀어. 야 화미진. 화미진. 너 아니 너 티야? 너 티야? 너 티야? 씨. 그만하고 가라고. 너 오늘 우리 남자 만나야 가라고. 너 진짜 가라고. 부러운 거야. 가라고. 이 새끼. 야 내 거 야 내 거 빠졌다. 야 내 거 빠졌다. 야 내 거 빠졌다. 안녕하세요. 너무 이쁘셔가지고. 네 저 방송하는 사람.